종합을 잃는 게 그리 단순치가 않다고.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 팔자가 바뀌기 때문이지. 나는 이번 부마관측에서 궁합을 보게 된 서도윤이라 하오. 총홍주라면 날 때부터 애군이 낀 아주 사나운 팔자라더군. 못생겨서 실제 못 봐. 까마의 부마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. 이름만 알아서 뭐하나. 얼굴도 모르는데. 공동감만 맞추면 부마 후보들 차라리 염탐하고 있다 합니다. 그래서 내가 부마가 될 수나 있겠습니까? 남의 집을 뭘 그리 염탐하시오? 그 여자 가까이 하지 마시오. 왜 자꾸 날 따라다니시오? 진짜 공주마마는 대체 어떻게 씻느냐? 제가 궁합을 받으리면 어떻겠습니까?